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워낙 여론조사가 미심쩍하기 때문에 실제로 야당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를 조사하고 순위를 매김으로써 전망치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즐겨서 찾아보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트렌드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선 때에도 수많은 언론들이 힐러리가 당선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이미 구글 트렌드는 트럼프가 더 많이 검색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주목하고 구글 트렌드는 기존의 여론조사와 다른 그런 당선자를 예상을 했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무엇보다도 표본 사이즈가 1천여 개와 데이터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론조사란 부분에 의심쩍어 하는데 그 여론조사를 보강하거나 또 보조하거나 또 체크하는데 유용한 그런 트렌드 분석 도구가 바로 구글 트렌드 분석입니다. 다음은 야당 대선 경선과 관련한 구글 트렌드의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문제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파이드백님이 분석해서 제공한 것입니다. 특히 9월 9일과 9월 10일 양일 사이에 야당 대선의 예비 후보들이 12인이 국민 면접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황교안의 구글 트렌드 순위 분석은 9월 11일 날 실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구글 트렌드 순위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1등 윤석열, 2등 홍준표, 3등 유승민, 4등 최재형, 5등 황교안, 6등 장성민 이 순서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관심도가 사람들의 그런 검색 횟수를 중심으로 관심도가 변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그리고 황교안, 장성민, 원희룡, 안상수, 박찬주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파이트백님은 구글 트렌드에 바탕을 둔 8명을 뽑는 1차 컷오프에는 7위에 속한 원희룡으로부터 아래 순위에 속하는 예비 후보들인 안상수, 박찬주, 박진, 하태경, 장기표 등이 탈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최근 3개월간 최재형 후보의 인기도는 가파르게 올랐다가 아주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황교안 후보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 추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구글 트렌드를 중심으로 보면 최재형 후보의 인기 급락은 대단히 극적입니다. 따라서 최재형 캠프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황교안 후보는 꾸준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특히 5월 23일을 전후해서 급속히 상승했던 최재형 후보의 구글 트렌드는 근래에 급격히 추락하고 있음을 구글 트렌드의 시계열 자료,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는 압박 면적이 있었던 9월 10일을 전후해서 전반적으로 황교안이 최재형 후보를 압도하고 있음을 구글 트렌드가 상당히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컷오프 기간인 9월 15일을 4일 남긴 현 시점에서 보면은 황교안은 6인 장성민과 7인 원희룡보다도 최소 2배 정도의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황교안 후보의 1차 컷오프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현재 1차 컷오프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 국민 여론조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는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국민 여론조사에 대한 처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차 컷오프에서 황교안 후보가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나 이변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해서 떨어뜨린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재해석하게 되면 황교안 후보가 강력하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4.15 부정선거 이슈가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컷오프 단계에서 황교안 후보를 그냥 낙마시켰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피고인 선관위 측을 대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4.15 부정선거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눈 딱 감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황교안이 8등이더라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 4.15 총선의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원고는 국민의힘이 공천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조사의 모든 칼자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 것은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조작 사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에서 상당한 그런 증거들이 우리가 제시를 한 바가 있고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준석 씨가 당선됐던 전당대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그런 국민 여론조사의 정권을 피고적인 소위 투표 문제로 문제가 돼서 지금 대부분의 소송 중인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넘긴 것은 그것은 뭐 정신이 나간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상적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2차 컷오프인 10월 8일까지 제법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 최재형의 인기도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반면에 황교안의 인기도는 계속해서 상승 무대를 탈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의 2차 컷오프 통과는 큰 관심거리입니다. 부정선거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서 골몰하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2차 컷오프에서 황교안 후보의 통과를 허용할 것인가 그것이 관심거리인 거죠. 그냥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하면 통과될 겁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또 조작하면은 그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죠. 구글 트렌드 그런 추세선을 보면 외부의 인위적인 개입이나 조작이 없는 경우라면 황교안 후보가 4강 진출까지는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그것을 용인하겠느냐 허용하겠느냐 모든 그런 당대표나 대선 후보들이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딱한 지금 나라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정말 좀 제대로 야당 구실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선거가 있을 때는 좀 중립적인 대학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팀을 만든 다음에 그곳이 위임을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그렇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투명한 그런 투표가 실시가 되도록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종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일체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종으로 살든지.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